김연아는 올포디움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포디움이란 모든 시상대에 올라갔다는 뜻인데요.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3위내 입상해 메달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연아는 시니어 데뷔 이후 18개 대회에 참가, 13개의 금메달, 2개의 은메달, 3개의 동메달을 획득,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 역사상 최초로 올포디움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는 전무후무한 기록이며 올포디움은 시니어 데뷔 이후를 기준으로 평가되지만 김연아는 노비스, 주니어, 시니어를 통틀어서 올포디움을 기록했습니다. 선수 생활 동안 총 38개의 국제 수준 대회 참가에 28개의 금메달, 7개의 은메달, 3개의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연아는 2009 피겨 세계선수권에서 여자 선수 최초 200점을 돌파, 피겨 여왕이라는 칭호와 붙었습니다. 경기 직후 AP통신은 점수차 크게나 경쟁이라기보다는 즐기시기였다고 전했고,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가 프리경기를 마치자 미국 MBC 방송의 해설진 중 한 명은 여왕패와 만세라고 외치며 찬탄했습니다. 이 말은 생중계를 통해 전세계로 퍼져나가며 김연아의 선수 생활을 관통하는 짧고도 임팩트 있는 한마디로 기록되었습니다. Oh my goodness, this is glorious. It's one of the greatest Olympic performances I have ever seen. And the crowd mesmerized during her skate, leaping to their feet. The coronation is complete. Long live the queen. 김연아는 토탈 패키지로 불립니다. 토탈 패키지란 기술력, 예술성, 표현력, 멘탈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한 선수라는 뜻인데요. 어느 외국 코치의 말을 빌리자면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가 김연아라고 합니다. 김연아는 토탈 패키지다. 피겨 선수가 갖추어야 할 모든 재능을 갖추고 있다. 김연아는 아무 약점이 없다. 그 누구하고도 김연아를 비교해보라. 김연아는 모든 것을 가졌다. 그 어떤 제도에서든, 장소에서든, 시간에서든 승리는 그녀의 차지다. 김연아의 점프는 교과서 점프라 불린 만큼 정확합니다. 정상급의 선수들도 요런과 편법이 들어간 점프를 구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 빙상연맹 기술 세미나에서 김연아의 경기 장면 영상을 교본으로 사용할 정도로 5가지 트리플 점프를 정확하게 구사합니다. 정석으로 뛰는 선수가 김연아뿐인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김연아는 그 모든 기술의 원형을 구현한다.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김연아의 점프가 완벽하다고 평가받는 또 다른 이유는 점프의 비거리입니다. 링크장 반에 가까운 거리를 날아가는 엄청난 비거리와 속도를 보여주며, 다른 선수들의 점프는 자전거 타고 느릿느릿 와서 예고한 뒤 뛰는 점프고, 김연아의 점프는 폭주기관차가 미친듯이 달려와서 쾅하고 날아가는 점프라는 비교가 있습니다. 그녀는 내가 본 가장 빠른 스케이터다. 연아의 천재성은 하늘에서 내려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습과정을 사흘만 지켜보라고 말하고 싶다. 김연아의 점프는 한 점의 비상을 위한 1000번의 점프이다. 김연아는 한 동작을 익히기 위해 1만 번을 연습한다. 김연아의 특별한 기술 중에 하나는 이나바우어인데요. 이나바우어는 양발의 스케이트 날을 다른 방향으로 질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이도의 동작이라 탁구 선수들 중에도 이 기술을 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김연아의 경우에는 이 기술을 살짝 변형한 상체를 뒤로 젖힌 레이백 이나바우어 이후 더블 악셀을 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기에 가까운 난이도이며 영국 해설가는 Yeah, it was a fantastic skate that. I loved it. Beautiful touch at the end there going into the double axel from that Ina Bauer. So difficult because your right hip is so far behind you. Just makes the jump almost impossible. Brilliant. 기술이 완성되며 예술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연아의 기술과 예술의 완벽한 조화를 추구하였다. 피겨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다. 그런 부분이 결국 그녀를 역대 최고의 선수로 만든 것이다. 물 흐르듯 하나의 선으로 이어진다. 척추부터 이어진 선이 손끝으로, 또 머리와 시선이 그와 더불어 다리와 발이, 온몸 전체의 한 선으로 이어져 음악을 표현한다. 김연아는 세계에서 최고라고 할 만한 용모를 지녔다. 대회 모든 여자 선수들 중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다. 전 국민이 긴장했다. 김연아 빼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김연아의 멘탈은 세계 최고입니다. 2010 밴쿠버 올림픽 쇼트에서 김연아 바로 앞 순서였던 아사다 마오는 클린 연기 후 73점을 얻어 자신의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보통 경기가 끝나면 선수와 코치는 키스 앤 크라이 존에서 점수를 기다리지만, 마오의 코치인 타라소바 코치는 의도적으로 김연아의 옆에서 과하게 환호하며 김연아의 멘탈을 흔들기를 시도합니다. 이를 본 김연아는 썩소를 날리며 링크에 입장했고 78점을 기록하며 세계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무릎팍 도사에서 밝히길 이날 유독 오버액션이 심했다고 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그게 카메라에 잡힐 줄 몰랐다. 라이벌 선수의 점수를 확인하냐는 질문에는 보는 게 마음이 편하다. 안 볼 수가 없다. 그러나 내 경기와 컨디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신력 싸움에서 내가 이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피겨 역사상 김연아가 세운 신기록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올림픽, 세계선수권, 4대륙 선수권, 그랑프리 파이널을 모두 우승해 여자 피겨 싱글 사상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으며, 올림픽 역사상 가장 큰 점수차로 우승한 선수, 올림픽에서 쇼트, 프리, 총점 모두 세계 신기록을 세운 최초이자 유일한 선수, 출전한 6번의 세계선수권에서 모두 메달을 획득한 선수, 쇼트 프로그램 75점을 넘은 최초의 여자 선수, 프리스케이팅 140점, 150점을 넘은 최초의 여자 선수, 총점 200점, 210점,
2점, 220점을 넘은 최초의 여자 선수. 본인이 신기록을 세운 이후 본인이 은퇴하는 그 시점까지 쇼트, 프리, 총점에서 세계 최고 기록을 누구에게도 내준 적 없는 선수가 김연아입니다. 김연아는 역대 가장 위대한 스케이터다. 완벽한 안무로 10점 만점에 10점, 20점 만점에 20점,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을 것이다. 25년간 피겨스케이팅을 해설하면서 이런 연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김연아와 경쟁하는 동시대 여성 스케이트들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가 있는 동안은 누군가 그녀를 이긴다는 게 불가능할 테니까요. 앞으로 보실 학계 점수를 구분하는 기준표입니다. 195점 이상은 경이로움이고 뛰어남과 매우 좋음에 해당하는 점수도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210점 이상의 단계, 바로 김연아. 피겨는 동계올림픽의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며 여자 싱글은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한 올림픽 역사학자는 여자 피겨올림픽 챔피언은 전세계 누구나 알게 된다는 말을 했을 정도로 김연아의 2010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출전도 잘 못한 나라에서 어디서 이런 거물이 튀어나왔냐고 신기하게 여기는 말이 나왔죠. 2008년 세계선수권 직후 한 기자는 김연아에게 한국에서는 몇 명 정도의 선수가 출전하는가 라고 질문하자 수천, 수백 명이라는 다른 선수들에 반해 김연아는 about 10이라고 답했는데요. 한국은 피겨 전용 링크장 하나 없는 환경이었고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모든 훈련 비용을 사비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전 10시에는 태릉에서 오후 10시에는 과천 아이스링크에서 연습하는 등 긴 이동 시간과 밤낮을 오가는 훈련 환경 때문에 허리, 무릎, 발목 등 항상 부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김연아는 이미 시스템이 존재하던 곳에서 나타난 단순한 재능 있는 스케이터가 아니다. 어떤 피겨의 전통도 존재하지 않았던 곳에서 등장해 한국인으로서 어떤 경우에서든 최초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무슨 메달을 따든 그녀가 하는 건 다 최초가 아니었나? 올림픽에서 온 국민의 기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어야 했던 순간에 그 부담감을 생각하면 매우 놀랍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싱글부문 금메달이다. 농구를 평생 5초도 본 적 없는 사람이라도 조던을 보면 이 사람이 주목해야 할 사람인 것을 바로 본능적으로 알 수 있다. 목요일 김연아를 보는 것이 바로 그랬다. 신이 내는 재능이다. 이런 재능은 천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것이다. 연아가 연기한 걸 보고 나면 난 그냥 코치하는 걸 집어치우고 싶다. 그녀가 등장해서 한 동작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 난 일어나서 경기장을 나가고 싶어진다. 언제 어디서든지 김연아가 스케이트를 타면 항상 놀라운 고요함이 흐른다. 여러분이 어떤 위대함을 마주하고 있음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김연아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선물입니다. 선수로서 성공했다고 해서 인생에서 성공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성공한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훌륭한 선수, 노력하는 인간 김연아로 기억되고 싶다.